희망, 생명력의 끝말을 가진 돌단풍 이야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식물들, 그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모습을 살펴보면 참 신기한 생각이 들곤 한다. 어쩌면 식물마다 제각기 좋아하는 환경이 다를까 싶고, 또 그렇게 다른 환경 속에 우연처럼 자리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과 필연처럼 조화되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돌단풍을 볼 때도 꼬박꼬박 그런 생각이 든다. 산 속에서 하나의 작은 산을 이루듯 솟아있는 집채만한 바위틈이나 길고 긴 세월의 풍상이 그대로 새겨진 계곡의 크고 작은 바위틈이나 그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뿌리를 박고 막기 맑은 계곡의 물소리를 고스란히 들으면서 바위와 돌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있는 식물이 바로 돌단풍이기 때문이다. 촉촉이 비가 내리고 난 어느 날 오후, 유난스레 따스럽게 느껴지는 봄볕이 들면 여리고 순하기만 하던 새순들이 어느새 입자루를 쑥 하는 소리가 날듯 내보내어 키를 키우고 접혀있던 잎사귀를 활짝 펼친다. 한껏 펼쳐진 잎사귀는 단풍잎 모양을 꼭 닮아서 다섯 개에서 일곱 갈래로 갈라져 있고 갈라진 조각마다 크고 작은 결각들이 있다. 성숙한 잎들의 표면은 반지르르하게 고운 윤기가 난다. 여름이 시작되면 벌써 열매가 익기 시작한다. 작은 달걀 모양의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스스로 벌어져 좁쌀만한 씨앗을 사방에 퍼뜨린다. 돌단풍의 멋은 뭐니 뭐니 해도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고운 단풍빛이 감도는 데다 잎 모양이 단풍잎을 닮은 것이 아닐까 한다. 불 붙은 듯 정열적인 빛이 아니어도 깊이 있는 붉은색이 운치 있어 보기가 좋다. 나뭇잎은 보통 가을에 단풍이 들고 풀들은 대개 단풍이 들기 전에 잎이 상해 버리기 십상인데 돌단풍만은 예여서 가을에 단풍을 볼수 있다. 돌단풍 여러 해살이 풀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충청도 이북의 산지에서 자란다. 왜 돌단풍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물을 필요도 없이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데다가 잎 모양이 단풍잎을 닮았기 때문이다. 돌단풍이란 이름 외에도 장장포 또는 부처손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돌틈에서 자라고 나리꽃처럼 예쁜 꽃이 피어서인지 돌나리라고도 많이 부른다. 돌단풍은 사계절 다 보기가 좋다. 겨울에는 아직 찬 기운이 가득한 대지 위로 일찌감치 얼굴을 먼저 내미는 새순이 귀엽고, 봄에는 탐스럽게 피어난 꽃송이들이 보기가 좋고, 여름이면 물소리를 들으며 돌단풍을 볼수 있어 시원하고, 가을이면 그 진한 단풍빛이 가슴속에 꼭 박혀 지워지지 않아서 참 좋다. 꽃말이 희망, 생명력인 돌단풍 이야기였습니다.